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상속 증여세 12번째 시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과 사후 관리. 이전 시간을 통해 갖고 이 가업 승계에 대한 개념, 유형, 절차, 그리고 현재의 가업 승계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은 무엇이고 사후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요, 회사, 아버지의 회사를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건 자체가 10년, 20년, 30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빡빡했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요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는 빡빡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올해부터 조금 더 한층 완화된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파악하시고 여지가 있겠다, 우리는 신청할 여지가 있겠다 하면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의 요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 이하인 기업으로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대부분 매출 100억, 500억, 10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해갖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로부터 10년이 돼야 되고요. 법인을 전환했다고 하게 되면 그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해갖고 50%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갖고 이 50% 보유 요건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회사 규모가 있다고 하면 지분율이 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해달라라는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건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요건이 되실 텐데요.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에서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10년 이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해가고 상속 개시일까지 재직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요건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혹시라도 사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2년의 가업 종사 요건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 그 다음에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에 취임해야 되고요. 그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의 취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이 가능하고요. 뒤에서 살펴보게 될 주식증여 특례도 개정된 사항으로 공동수증도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으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제 한도인데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 10년, 20년 이상이냐, 30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각각 최소 10년 이상을 해야지 200억을 받을 수 있고요. 20년 이상을 했다, 그러면 300억, 30년 이상을 했다고 하게 되면 500억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후관리 규정인데요. 이 사후관리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연간 100건도 안 되는 신청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독일에 비교하게 되면 연간 만 건 이상의 그 상속공제 신청이 들어가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좀 빡빡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업상속 공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주식을 받았겠죠.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기계장치라든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토지 건물 등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건들면 안 되고요. 7년 이내 20% 이상을 건들면 안 되고요. 5년 내 10%를 처분하게 되면 추징입니다. 그리고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 업종을 달리하거나 아예 퇴사를 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상속인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 아들이 아버지한테 60%의 지분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거나 하게 되면은 또 추징.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용 유지 또는 급여 유지를 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매년 80% 미만으로 급여라든지 인원수가 떨어졌다 하면은 바로 추징. 그리고 7년 평균에서 100%의 그 고용 인원을 유지하지 못했다 또는 100%의 그 총급여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 추징. 가장 무서운 것은 아버지 가업 승계를 받게 되면은 그대로 재산을 유지하고 주식도 처분하지 않고 가업을 그대로 종사를 하겠죠. 하지만 직원을 쓰고 말고의 문제는 회사의 매출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게 있는데요. 다만 그전에는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 올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직원 수, 오로지 직원 수로만 판단했던 게 급여, 총액,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인정해준다는 조금 더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업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 장부, 법인 장부에 있는 모든 재산이 공제를 받을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개인과 법인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자체를 좀 더 높은 범위, 많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재산을 평가를 할 때 이 주식의 평가액에서 업무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업 승계를 통해서 주식을 승계를 받게 되면은 이 업무 무관, 사업 무관의 자산을 비율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낮춰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는요, 비사업용 토지, 그냥 나대지를 사놓은 거예요. 사놓고 쓰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또는 이 주택, 법인에서 주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세주고 있다는 거죠. 임대업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업무무관 자산, 타인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무관 자산이고요. 과다 보유 현금, 직전 5년, 5개년 말에 평균이 150%를 초과했다. 직전 5년 평균을 냈더니 현금 보유 시세가 10억 정도, 예금성 자산에 대한 금액이 그 10억 정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갖고 상속 시점에 20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150%, 10억에 150% 하면 15억이죠. 그러면은 초과한 5억이 돼선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겠다. 그리고 영업 무관 주식 채권, 외부 회사의 상장 주식이 됐던 어떤 회사의 주식을 쓸데없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 회사 자체가 원래 이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빼겠다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미적용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상속 재산이 600억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빼고 과표 595억에 대해서 세금을 자진 납부할 세액이 284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은 5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공제를 또 받고 결과론적으로 이 세율 50%를 적용을 받을 때 과표 자체가 595억에서 95억으로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41억, 284억에 비해 갖고 240억 정도 혁혁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째 시간에는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제도의 요건과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 중에서 2020년도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